안녕하십니까. 유엔 미래 포럼의 박영숙입니다. 박영숙의 미래 TV. 오늘은 투명지가 나왔습니다. 드디어 투명지가 나왔습니다. 투명지. 쥐가 그죠? 투명하면은 내가 뭘 먹었어요. 먹으면은 심장에 가서 지금 들어앉아 있는 거죠. 아, 제가 보니까 지금 쌀밥을 먹어가지고 위장에서 쌀밥이 막 돌아다니고 있어요. 아니면은 고기를 먹었어요. 아니면은 그냥 시금치를 먹었어요. 그렇게 다 보여요. 그리고 피가 어떻게 도는지, 그죠? 어떻게 소화가 돼서 어떻게 나가는지 뱃속을 다 들여다볼 수 있어요. 참 놀랍죠? 네이처지에 나온 건데 빛을 흡수해서 염료를, 그죠? 빛을 흡수하는 염료를 먹어요. 먹이면 투명한 쥐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피부로 안쪽을 피부를 통과해서 안쪽으로 투명하게 들여다봐서 쥐의 내부를 살펴볼 수 있는 이런 기술이 나왔습니다. 빛을 흡수하는 염료로 투명지, 그래서 일하는 장기를 보여줍니다. 일한다는 게 이제 위가 막 흔들리면서, 그죠? 위가 이제 소화를 시키는 거, 장이, 내장이 소화를 시키는 거, 그리고 뭐숨 쉬고 있는, 그죠? 허파도 막 보여줄 것이고, 야, 이런 것을, 그죠? 피부를 일시적으로 투명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쥐의 몸 내부를, 내부는 원래 잘라야지 안을 볼수 있는데, 자르지 않고 비침습적으로 살펴봅니다. 예? 원래 쥐는 이렇게 생겼는데, 그죠? 마우스 조직에 투명 염료를 섭취하게 하면은 달라진다는 거죠. 토리토스 오렌지 색조를 주는데 도움이 되는 염료는 쥐의 조직을 투명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연구자들이 발견을 했습니다. 살아있는 마우스 쥐의 피부에 염료를 바르면 혈관과 내부 장기를 포함해서 각 조직을 들여다볼 수 있어요. 희한하죠. 이제 비디오를 보지 않고도 실제로 그냥 쥐를 갖다 놓고 쥐의 내부를 관찰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투명지, 일하는 장기를 보여준다. 이렇게 해서, 그죠? 여기 이게 이제 뭐 위장이겠죠. 위장에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물, 음식도 볼수 있는 거고, 피가 어떻게 흐르는지 다볼수 있어요. 이거 누가 했냐면 버지니아주 애시번에 있는 하워드 휴즈 의학 연구소에서, 그죠? 연구를 한 겁니다. 이것은 중대한 혁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중대한 혁신이다. 이 기술은 일반적으로 투명한 신체 조직이 빛과 상호작용 방식을 변경하여 작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피부와 근육 같은 조직을 구성하는 체액이라든가 지방이라든가 단백질은 굴절률, 그죠? 굴절률이 달라서 그게 지방인지 체액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돼요. 수성 성분은 굴절률이 낮고 지질과 단백질은 굴절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조직은 이러한 굴절률 간의 대비로 인해서 빛이 산란되기 때문에 불투명하게 보이는데, 이제 이 염료를 추가하면은 잘 보인다. 투명하게 보인다. 이런 겁니다. 투명하게. 안에 내부, 지금 실제로 내부가 이렇게 혈액이 돌고 있는 이 모습이 보이는 거죠. 자, 이렇게 캘리포니아 스탠포드 대학교 재료과학자의 공동 저자인 구송홍입니다. 그죠? 중국 사람 같아요. 물질이 한 가지 색상에서 많은 빛을 흡수하면 다른 색상에서 빛을 더 많이 굴절시킬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참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투명한 피부. 연구자들은 타르타진이 얇은 생닭 가슴살 조각에 조직을 투명하게 만드는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살아있는 쥐 피부에 다양한 부위에 염색약을 마사지했더니 투명하게 보였습니다. 그렇죠? 혈관을 지그재그해서 보여줄 수 있고, 복부에, 그죠? 소화로 인해서 수축하는 쥐의 내장도 묘하게 볼수 있었습니다. 참 놀랍죠. 쥐의 다리에 용액을 사용해서 피부 아래 근육 섬유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예, 다 보이는 거예요, 그죠? 혈관이 작동하는 모습, 거기에다가 뭐 근육 섬유 이런 것도 볼수 있고, 예, 아, 끔찍합니다. 아무튼 투명한 조직은 현미경을 위해 세포를, 그죠, 초점에 맞춥니다. 이 기술은 조직을 3mm 깊이만 투명하게 만들 수 있고, 아, 저 안쪽까지는 안 되고 3mm 앞쪽으로, 그죠,
앞쪽으로 투명하게 만듭니다. 3mm 깊이까지만 투명하게 만들어줍니다. 타르타진은 식용 염색제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쥐에게도 사용합니다. 식용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쥐에게 사용하고요. 그리고 염색체를 헹구면은 피부는 또 단순히 불투명해집니다. 그 염색체를 그냥 씻어버리면 또안 보여요. 안에 내부가 아니에요. 염색체를 바르면 안에 내부까지 보여요. 3mm까지 보여요. 종종 화학물질을 사용하여서 특정 조직 구성 요소를 굴절률을 변경하는 것도 있는데 그거보다 이게 훨씬 낫다 이런 거예요. 그죠? 투명성을 생생하고 가역적이고 살아있는 동물에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아주 장점입니다. 이제 살아있는 쥐에게 염색, 그죠? 염료를 바르면은 투명지가 돼요. 그래서 내부에 있는 장기 어떻게 작동하는지 3mm까지, 3mm면 그죠? 뭐 조금밖에 안 들어가지만 쥐기 때문에 많이 보이는 거죠. 이렇게 자, 이게 다 보입니다. 쥐가. 요거는 뭐 지금 이제 스테이블 디퓨전 같은 거로 이제 가상으로 그림을 그린 건데 그죠? 안에 내부에 뼈는 어떻게 작동하고 뭐 위는 어떻게 작동하고 간은 어떻게 작동하고 이런 것을 다볼수 있다. 생물학자들은 연구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노력의 일환으로 스탠포드 대학 연구진이 피부에 인기 있는 식용 색소를 바르고 그죠? 우리가 투명화했습니다. 이런 거죠. 과학자들은 인간과 다른 동물의 조직과 신체를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방법으로 이렇게 했고요. 생금 절차를 통해서 연구 대상이 죽은 후에도 이제 실시를 할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동물의 피부를 통해 보려고 할 때는 피부 단백질과 지방 기반 성분이 빛이 산란시켜서 이게 잘 보인다 이런 거고요. 스탠포드 대학교 연구자들이 이렇게 연구를 했습니다. 연구자들은 생쥐의 복부에다가 염색, 복부에 발라야지 여기 안에 주로 위장 이런 거다볼수 있죠. 바르고 형광 마크로 퇴거한 신경세포가 실시간으로 작동하여 설치류의 장 운동을 볼수 있습니다. 장이 그죠? 안에 위 움직이는 거, 그 다음에 소장, 대장 막 움직이는 걸볼수 있다는 거예요. 참 재밌겠죠? 예, 이렇게 해서 연구원들은 생쥐의 두개골에 염색약을 바르고 또 뇌혈관의 작용도 볼수 있었고, 설치류의 뒷다리에 염색약을 발라가지고 근육의 작동도 볼수 있었고, 많은 것을 연구를 했습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연구 결과에 대해서 알려주었습니다. 여기까지. 자, 이제는 염료를 발라가지고 쥐를 투명하게 만든다. 그러면 안에 내부, 그죠? 위가 작동하는 방법, 근육이 작동하는 방법, 혈관이 돌아다니는, 그죠? 혈액 순환도 볼수 있어요. 박영숙의 미래TV 투명쥐 만드는 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여기까지 박영숙의 미래TV 구독, 좋아요, 뿅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